이렇게 나 왜 이렇게 텐션이 나대. 야 이렇게 설레지 않은 여행은 또 처음이야. 커봤어. 와. 오늘 한바탕 하겠단 마인드네. 뭘 한바탕이고. 나 이제 시즌 맞지? 아 뭐이가? 어? 너 뭐 여자들이랑 갈 때랑 다르잖아 지금. 너무 텐션이 진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나 보다 나. 자 오늘 우정여행입니다. 우정여행 날씨가 우리 컨디션 같아 지금. 아니 우정여행 다 같이 가기로 해놓고 왜 컨디션이 이런 거야? 아 와 10화도 안 쉬고 왔어. 와 기동아 나 착해 좀 잠깐. 왜? 어, 내가 운전한 줄 알아. 이상한. 아. 야, 고생했다. 아. 4시간을 안 쉬고 왔네. 아, 빡세긴 하다. 야, 갈 때는 너가 해라. 됐어? 일단 강릉에 저기 아는 형님들이 많아가지고요. 게스트하우스 개하 다른 형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거기로 일단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대익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아 뭐 유명하죠 뭐 전국구로 뭐 안전쪽으로.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몇 명이에요 오늘? 한 120명 정도. 그때가 몇 명이었지? 한 200명 정도. 와 승수가 오신다니까. 아, 어떻게든 이야기 찾네. 다행이다. 저번에 막 구독자가 댓글 이벤트 같은 거 했을 때 네네. 숙박 했었잖아요. 네. 파티하고 네. 그냥 잠만 재우기 좀 뭐해갖고 네. 풀코스로다가 밥 먹는 것까지. 어. 그래서 식사하고 오 뭔가 텍사스 느낌인데? 와 여기 호텔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와 문경석은 누구예요? 아 이게 돌 이름. 아, 아 문경석. 어. 오 느낌 있다. 근데 어 진짜 이상한 느낌. 들어가보자. 한번 들어가보자. 오 대박. 오. 오 나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군침이 확 돌아버리네. 뭔가 나이프도 스테카스스러워. 그러게. 이거 내가 선인장 느낌 나는 거. 사랑이요. 맞아요. 몽골레로. 정확한 모래랑. 대박이랑 라임이. 구독자들 오시면은 네네네. 이거 아니 이게 진짜 가격 상당해요. 어, 그러게요. 너무 비싼데? 이걸요? 제가 2인 50. 어, 지금 몇 명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근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오셨어요? 저는 원래 다섯 팀. 다섯 팀? 와. 다섯 팀이면 적당해? 내가? 조금 아 여섯 팀? 야야. 딜의 기본이 안 돼 있어. 근데 확실하게 딜의 기본이 제대로 안 되는데. 50 팀을 부르고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지. 일단 맛을 한번 보고 얘기해. 네. 오오오. 하이퍼 베이직이랑 스위트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재현아? 어? 어때? 난 술 맛을 잘 몰라. 아니 왜 미쳤걸래? 자 음식으로 성공한다 했지. 이게 술집이 아니니까. 자 봉골레 파스타랑 호박 파스타 드릴게요. 일단 면 합격. 아 좋은 면. 이걸 생면이라고 해. 아 그래? 몰라 사실. 요거는 딱 보니까 내가 이걸 레시피 알겠다. 유튜브에다가 아웃백 툰바 레시피 딱 쳐가지고 딱 받은 레시피야. 아, 야, 내가 보면 알아. 내가 알아. 아 오늘 컨텐츠 이름 말 안 해드렸구나. 네. 자영업하게다. 아 그럼 새로 하나 컨텐츠 생겼구나. 네. 어쩐지 대기씨가 오더라고. 네. 먼저 떨게요. 이게 메인이거든요 저희. 아 죄송합니다. 면이 맛있다. 맛있어 나쁘지 않아. 맛있다. 우리 밥 먹고 왔네. 감사합니다. 요게 뭐예요? 그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그 소고기 스테이크 위에 거.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벤트 하는 거. 포크벨리. 돼지가 돼지를 썰고 있는 거. 고급지다. 이게 이제 한
빵 같은 거 사이 껴먹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또디야. 아. 이만 먹어볼게, 일단. 저거 잘 썰린다, 거기. 맛있어? 어때? 너무 맛있어. 개종 맛이야? 엄청 부드럽다. 스피드한 그런 부드러운 고기 있지. 진짜 리액션 맞아요? 오, 이거 맛있다. 굿!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인지? 몇 명? 아, 저희 명수로 말고 팀으로 팀 아, 팀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다섯 팀을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좀 미안하다 진짜 이게 이게 시간 들어가는 거랑 따지면 사실 원가가 비싼 편이거든요. 50명? 네. 무슨 저희가 기둥 뽑으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네. 현실적으로 7팀 20팀 7팀. 아니 어떻게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7팀에서 20팀이 되고 절충하니 뭐 절충하니 뭐 10팀도 아니고 20팀. 8팀. 25팀. 아니 20팀은 나를 더 바보로 하는 짓인데. 10팀. 프라이. 10팀 깔끔하긴 하다. 10팀. 8팀 할 바에 10팀. 10팀 가시죠. 10팀 오케이. 10팀. 아, 그런 거 해도 50만 원이요? 네. 여미새 새끼들. 근데 나는 그냥 적당히 생기면 진짜 들어가. 진짜. 너 제발 그래 주라. 여기 줄이 이빨이 서 있어. 이렇게 쭉 올라가. 아 그래? 오. 와 잘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조가 돼서 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때는 안 놀았잖아. 한 조가 돼서 노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빼는 척 한다 지금. 아, 카메라 켜져있어 가지고. 아 이 새끼 왜 이래. 아, 카메라 켜져있잖아. 아.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코인이 있어. 코인 가지고 서로 따먹기를 하는 거야. 뭐를?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니까 코인 따먹기. 아 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걸로 저거런 거 주는 거야. 음료수 주고 술 주고 살 수 있는 돈이야 여기. 오, 근데 좋아. 우리한테 코인 이만큼 주실 거야. 오. 갑질하면 돼. 너 따먹기 한번 할래? 여기선 내가 기프트의 최혜석이야? 우리 초코비들은 이런 데서 돌아야 돼. 그럼. 혹시 오늘 시작할 때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내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때처럼. 아, 뭐. 촬영하고 있는데 모자이크는 안 된다. 그 얘기는 해야 또. 너가 할 거야? 올라가서? 어, 내가 할게. 너 무대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어? 아, 그럼. 아, 이 새끼 말만 하면 또 이따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 이러면. 아니 100%야 이거. 아니야, 확실해. 나 또 실전파야. 아, 정재리 한번 해봐 오늘. 아, 한번. 아, 뭐 그걸 왜 못해. 제가 좀 못할 것 같아. 왜 못하는 거야? 진짜 못해. 아니 이따가 여기 살을 꽉 차. 근데 저 마이크 가서 한마디 하는 거야. 아, 좀 빡세? 어디 올라가? 여기 가운데 TV 앞에. 어? 나 한번 그거 해봐. 한번 연습해봐요 제가. 딱 전체가 딱 채워져 앉아있는 거 보면 어. 어, 올라가 한번 해봐. 주목. 하나, 난 뉴스에서 봤지? 난 유튜버고 오늘부터 내가 여기 접수하는데 촬영을 좀 할 거야. 어차피 여기 가게에서도 이제 유민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한 거니까 같이 뭐 재밌게 놀고 얼굴은 모자이크 될 거니까 편하게 하고 그리고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저기로 와라.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멋있다. 너무 멋있었어. 야, 멋있는데? 그럼.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인정이다. 아 그래, 난 바로 한다니까. 아니, 진짜로. 진짜야 돼, 진짜로. 아, 불러. 진짜 보기 그쵸? 어디. 아, 네가 나 불러줘. 베이가 일로 와봐. 너 빨리 불렀잖아. 너무 빨리 불렀잖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여기 솔게스트하우스 대표 선생이라고. 아, 네, 여기 그냥 같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건물 주.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가시라고. 아니, 외국에서 원래 옛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 나이가 없어. 27. 어, 딱이다. 와, 나 정말 떨어봤는데. 와, 4살 차이. 혹시 첫인상 투표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 앉은 듯이 시켰어. 아 뭐. 적당히 치고 나가야지.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야, 야, 나도 근데 일단. 너가 왜 들어와? 아니, 네가 왜 들어와? 아, 네가 문제 들어와. 아니 그냥 혹시. 오! 감사합니다. 아유. 아 약간 기생무레비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야 너 견제하지 마.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줘야지. 약간 크라임. 와 진짜 팬이에요. 가요? 어디서 해? 자기소개를 좀 할까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자기소개. 저는 28살이고요. 하나 잘하. 31. 너무 잘하시는데. 아이 저 완전 팬이에요 진짜. 자 너야 너. 어. 아 태구야 여기 맥주 하나만 에어컨 들으라. 아, 저는 여기 가게 그냥 조그만하게 하고 있고 그 1943이랑 인생맥주 같이 하면서 이번에 시선 런칭해가지고 아유 아, 혹시 어, 분명히 흔들었는데? 아,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아 이거 흔들어 25살 박나림입니다. 어 나린 씨. 나린. 전 31살 이다은. 아, 친구네. 네, 친구. 저 핫도그 진짜 팬이에요. 세조부. 반갑다 친구야. 아, 예. 아야 형들야. 너 왜 이렇게 모르겠네. 아니 다 똑같이 했어 왜 그래? 아니 이분은 안 나오고 나와 원하시지 않잖아. 아, 이렇게 할게요. 지켜드려. 지켜드린다고. 내가 지켜줄게요. 이 새끼. 혹시 강의 전에 아 술 먹을 때 혹시 이따 그러면 돼요? 너 너무 집착해. 아니야. 내가 뭐 인스타 할 인스타는 할 거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이따가 인스타 아니면 집 주소라도. 아 방송 때문에 저는 사실 이쪽에 막. 시작하기 전에 뭐 오늘 저희 그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박수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몇 가지 좀 안내 사항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장이가 찾고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뭐 박수 왔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오늘 작년에 야 대이가 진짜 실망했다. 우리 겠다 아까 다른 애 인스타 아이디 땄다 내가 봤어. 아 왜 그러세요? 저 인스타 땄잖아요. 자, 너밖에 딴 적 없어. 거짓말 치지 마. 확인해봐. 어, 내가 봤어요. 아니야 그냥 팬이라길래. 팬이면 나가요? 할 거고요. 자 팬이 그러니까, 지금만 남아서 같이 정리를. 너 질척거리는 여자야? 그 반에 아무 여자애인 아이디도 못 따는 우리 기둥이. 야 너무 인기 많다면서 사석에서 왜 안 보여줘. 오늘 원래 인기 많은데. 안녕. 안녕. 오늘 아침 비가 오네. 야 어제 근데 핫하긴 하더라잉. 야 근데 또. 여기 생각보다 이쁜 여자들이 많더라. 깜짝 놀랐어. 이제 하나 꼴불견인 거 이 새끼 어제 인스타에 존나 땄어. 아니 뭐 일도 하고 사랑도 찾는 거지. 너네가 나 공개연애 하라며. 그건 맞아. 그래서 사랐지. 이제 오늘은 강릉 프린스 김원성 양과 함께 낚시 갑니다. 낚시? 나 뒤질 것 같아.
어. 대표님 잠깐만 앉아줄 수 있어요? 아, 네네. 숙소랑 바베큐까지 다 합쳐서 원래 65,000원인데 5만원 평일 기준? 평일 기준. 네 맞아요. 의심을 먼저 거짓말 칠까봐. 거짓말 칠까봐. 역시 이게 어디도 풀리지 않은 최저가 맞아요? 맞아요 그 확실히. 아. 토요일은 원래 8만원 근데 6만원. 오 싸다. 우리 한해서 또 포함이세요? 어 진짜 한 번 더 팔아보지 않을까요? 와 근데 12월 22일이랑 29일은 좀 비싸. 왜? 완전 극성수. 아 근데 그때도 6만원 근데 그래봐요. 그래서 이게 찰 수가 있어 없어 빨리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최저가 맞죠? 최저가 맞아, 맞아. 완전 최저가. 어디서도 안 팔리는 가격. 파티만 하는 거는 원래 5만원인데 우리 한해서 35,000원. 여기에 술 무제한 이거 다 오 35,000원. 술 무제한이 너무 메리트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우리를 통해서 온 사람은 다음에 숙박할 때 숙박권 무료. 오 진짜로? 그러면 그 다음에 숙박권 무료. 왜요? 숙박자들 오시는 거니까. 이벤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재밌겠다 해갖고 온 사람들인데 혜택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15명 바베큐. 아까 거기 미쳤어 바베큐. 15팀. 왜요? 아닌가? 10팀. 아 10팀이었구나. 오케이. 기분 좋으니까 12팀? 10팀. 아 오케이. 하여튼 솔게스트하우스에서 오늘 저희가 한번 놀러와 볼 거고 네. 여기가 젊을 때 좀 한살이라도 어렸을 때 맞아. 약간 우리 헌팅맨 키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장소가 없어 사실. 좋은 경험 될 것 같아. 일행들끼리 노는 것보다는 새로운 뭐 사람들하고 여행자들끼리 노는 거 있죠. 맞아.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대박.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야 막아 아니야 아이씨 왔어 아야 하나 뭐야 아니야 스키리 포